이번 에피소드는 기더브의 282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요 부분을 살펴봤었죠. 1번 항목을 봤었고 2번 항목은 사실상 이미 자동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화면에서 나중에 엔터티에 들어가거나 혹은 엔터티가 아니라 다른 메뉴, 지금 현재 왼쪽에는 코리아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미스터 홍으로 로그인 되어 있어요. 홍길동과 한국이 각기 로그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갭 코리아를 열어보죠. 갭 코리아에서 인보이스와 트랜잭션 부분이 보이죠. 여기에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기록될 수 있도록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별도로 어떻게 코딩을 뭐 잘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단순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3번 항목과 4번 항목입니다. 3번, 4번 항목이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 일단 3번 항목부터 먼저 볼 겁니다. 3번 항목은 표준화폐 이동을 블록체인으로 묶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묶는다 말이죠. 묶는다. 가령 이렇게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메커니즘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 이미 코드를 같이 보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코드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렸으니까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그러니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게 돈입니다. 머니. 머니 해도 머니 그죠? 머니예요. 머니인데 요 머니를 머니 1번 있고 그리고 머니 뭐 2번도 있고 뭐 3번도 있고 쭉쭉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일단 1번만 보죠. 이 1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앨리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있고 그리고 얘를 누구한테 주느냐 하니까 밥에게 주는 거예요. 밥에게 이 돈을 딱 던져주는 겁니다. M1이 잘라서 이렇게 딱 날라오죠. 그죠? 근데 줄 때 어떻게 주는, 그리고 밥은 이 돈을 나중에 누구한테 줄 거냐 하니까 또 찰리한테 쓸 거예요. 찰리. 뭐 찰리네 집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이 돈을 또 땡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그 돈이 앨리스에서부터 밥으로 찰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앨리스가 처음에 밥에게 이 돈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밥의 퍼블릭 키를 M1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전달될 때는 이렇게 해서 밥에 플러스 아니구나 이렇게 플러스 밥의 퍼블릭 키 PK라고 할까요? 이렇게 포함된 상황에서 M1이 앨리스로부터 밥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전달되고 나중에 밥이 이 돈을 찰리에게 전달할 때는 이것이 밥의 퍼블릭 키라는 것을 밥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니까 밥의 시크릿 키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밥의 시크릿 키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밥의 퍼블릭 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시크릿 키와 퍼블릭 키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걸 증명을 해야지 밥은 이 돈을 얘한테 찰리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찰리한테 줄 때는 어떻게 주나요? 똑같습니다. 이번엔 밥의 퍼블릭 키가 아니라 찰리의 퍼블릭 키를 심습니다. 이다.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잘 심어요. 대머리 아저씨 머리에 뭐 머리카락 심듯이 아주 잘 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찰리가 만약에 이 돈을 나중에 데이브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찰리는. 증명하는 방식이 밥이 던져줄 때 심어둔 찰리의 퍼블릭 키를 찰리의 시크릿 키로 풀어서 던져주는 거죠. 그죠? 여기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앨리스는 그럼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없죠. 그러니까 지네시스. 오리진입니다. 지네시 창세기죠. 앨리스는 스스로 받은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돈. 그죠? 그래서 이 돈을 나중에 수적을 하게 되면 데이브에게 갔단 말이에요. 데이브에 갔는데 데이브는 이 돈이 자기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추적해서 결국 앨리스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죠. 그죠? 앨리스에서 밥으로 넘어가는 과정. 앨리스가 스스로 자신의 시크릿 키로서 이 돈에 대한 어떤
뭐 이 돈에 대한 앨리스가 이 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지네시스 창세기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표준은행의 한 역할입니다. 표준은행. 표준은행이에요. 표준은행은 스스로 돈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가 운영하니까 국가가 이 표준은행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돈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앨리스가 아니라 그 표준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이 돈 스스로 존재하는 돈입니다. 돈을 밥에게 넘어갈 때는 밥의 퍼블릭키로 이것을 어떤 퀴즈를 넣는 거예요. 퀴즈를 넣어서 이 퀴즈를 밥이 풀어내야 됩니다. 푸는 방식은 밥의 시크릿키로 푸는 거죠. 풀어서 이 M한 뭐 밥이 뭐 표준은행에 뭔가 주겠죠. 밥은 표준은행에 한국 돈 원화. 한국 원화를 주고 그리고 표준은행은 M1을 M1이라고 하는 표준화폐를 밥에게 주고 그죠? 표준화폐는 ABC잖아요. ABC를 주고 그죠? 줄 때 밥의 퍼블릭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암호화해서 전달하고 밥은 마찬가지 나중에 이 돈을 쓰려고 할 때 찰리하게 쓸 때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원화 요걸 좀 크게 볼까요? 한국 원화와 표준은행과 밥 사이 우리는 홍길동이죠. 그죠? 미스터 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토미 김밥이고 여기는 뭐 임꺽정이고 이렇게 산책 비빔밥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 처음에 표준은행으로부터 이 돈을 받을 때는 홍길동이 표준은행에 한국 원화를 주죠. 그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한국 원화에 대한 교환으로서 표준은행은 ABC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죠. 이번에는 홍길동의 퍼블릭키가 되죠. 그리고 홍길동이 이 돈으로 토미 김밥에서 김밥을 사 먹는단 말이에요. 김밥을 사 먹게 되면 토미 김밥은 ABC에게 김밥을 주죠. 홍에게 김밥을 주죠. 그렇죠? 김밥을 주고 그리고 홍은 김밥에 대응하는 ABC를 토미에게 주고 토미한테 줄 때는 이때는 토미의 퍼블릭키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토미 김밥은 나중에 뭐 산채 비빔밥을 임국정에 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ABC가 임국정에 넘어가고 임국정은 토미 김밥에게 산채 비빔밥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재화가 교환 되는 거죠. 요 과정들이 어떻게 된단 말인가요? 요 내용. 여기 이 내용 여기 왔던 이 내용 요것들이 다 몽땅 다 재무제표 각 자의 재무제표에 기록이 된단 말입니다. 표준은행에도 기록되고 홍길동의 재무제표에도 기록되고 토미 김밥 임꺽정 모델이 기록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김밥과 산채 비빔밥과 한국 원화와 ABC의 흐름이 다 서로 인터락킹이 되는 거죠. 인터락킹 되어서 어느 하나의 데이터도 위조나 변조나 삭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요 사망 우리가 구성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코딩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딩을 하는 방식. 코딩을 할 겁니다. 요 내용을 코딩을 하는데 이미 해놨어요. 다 해놨으니까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전히 좀 서론이 좀 기네요. 일단 재무제표, 홍길동의 재무제표입니다. 홍길동의 재무제표 중에서 밸런스 시트. 그죠? 밸런스 시트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T1 화폐가 있습니다. T1 화폐 이게 ABC예요. 그죠? ABC. ABC는 T1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T2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T3도 할 거예요. 그런데 T2와 T3는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오직 T1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표준화폐 누구로부터? 표준은행. 표준은행이죠? 표준은행. 얘는 이제 갭으로 할게요. 갭. 갭으로부터 ABC를 T1을 받았습니다. 그죠? T1 색깔을 좀 바꿔줄까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ABC를 받았는데 나중에 뭐 돈을 한국 원화를 줬죠. 원화 얼마를 주고 서로 교환을 한 겁니다. 원화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홍길동 이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니까 나중에 토미 김밥에게 T1 이것을 땡 전달해주고 홍길동은 김밥을 받는 거예요. 김밥 그죠? 김밥 천국의 김밥입니다. 그럼 얘는 땡 사라지죠.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토미는 홍길동으로만부터 요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토미가 또 저기 뭐 임꺽정으로부터도
김밥을 주고, 그리고 임꺽정이 가지고 있는 T1 화폐도 마찬가지 땡 토미한테 받는 거죠. 그죠? 임꺽정도 토미 김밥에서 김밥을 사 먹었어요. 그럼 토미 김밥, 토미의 BS에는 T1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 두 개가 나란히. 그죠? 임 BS.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얘도 김밥을 받는 거. 김밥.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사 먹게 되면 또 T1이 또 들어오겠죠. 그죠? T1-1번, 얘는 T1-2번, T1-3번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토미 김밥이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테슬라로부터 테슬라에서 뭘 사느냐니까 모델 Y라고 하는 아주 멋진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살 때 어떻게 사느냐니까 테슬라에서 뭔가 이 금액이 다 합해서 예를 들어서 1000립이다. 1000립이 합쳐서 합친 게 1000립이에요.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Y 가격이 예를 들어서 모델 Y 모델 Y가 500립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토미는 어떻게 이걸 계산할 500을 줄 수 있을까요? 2000립인데. 요 T1이 예를 들어서 뭐 300이고 그리고 얘도 300이고 얘도 400이다. 그러면 주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주는 방법. 얘네 둘이 합치니까 600이잖아요. 600이니까 요 600을 테슬라에게 땡 주고 땡 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잔돈 100을 땡 돌려받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복잡해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요 세 개가 있잖아요. 합쳐서 1000이죠. 이 1000을 토미는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니까 500, 50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1000을 하나는 500, 또 하나는 500. 둘로 나눴죠. 그죠? 둘로 나눈 다음에 이 500을 테슬라에게 줍니다. 땡 주죠. 그럼 테슬라는 새로운 T1 화폐 500을 받은 겁니다. X 테슬라의 T1 되는 거죠. 번호가 있으면 헷갈릴 수가 있구나. 번호 일단 T1 500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00이 있죠. 500은 토미가 자기 자신에게 또 땡 날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500이 되고 얘네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그럼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모델 Y가 토미에게 땡 날라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코딩할 때 뭘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나요? 코딩할 때 일단 이 T1들 받은 T1들 누군가로부터 받은 T1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로서 정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리스트가 밸런스 시트 내에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 내에 보시면은 리스트가 있어요. 밸런스 시트 얘 말고 밸런스 시트 얘 있구나. 보시면은 T1에서 인베즈맨이 T1즈 돼있죠? 그리고 T1즈 내용을 좀 볼까요? T1 보면은 이렇게 T1 input name, input ID, output name, output ID, amount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돈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 사람의 ID만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ID는 사람이 봤으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이렇게 이름을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output은 누구예요? input은 돈을 주는 사람, output은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T1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T1 줄 때 이 T1에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토미가 테슬라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풋이 토미, 아웃풋이 테슬라. 그런데 ID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풋 ID는 토미 ID, 아웃풋 ID는 테슬라 ID가 여기 적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500. 요만큼 적혀있죠. 요게 표준화폐입니다. 요게. 표준화폐란 게 뭐 세종대왕 무슨 뭐 얼굴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여기 이 정보가 바로 표준화폐예요. 요 정보가 이 정보는 결코 위조나 변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베더 T1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고 인베더로 구성을 했습니다. 인베더 스키마 뭔지 아시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인베더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인베드 맨이잖아요. 맨이니까 T1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있을 수 있고 두 개도 있을 수가 있고 세 개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개도 있을 수도 있고 다섯 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이 밸런스 시트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서론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미 블록체인 수업 시간에 한 두세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제 올려진 강의들 중에서 블록체인 관련 강의가 중급 3년차 강의가 있어요. 오픈에이지 캠퍼스.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블록체인 있습니다.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블록체인 강의. 블록이 아니라 블록. 블록체인. 중급 3년차 있고 중급 4년차도 있어요. 요거 내용을 보고 오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표준은행이나 표준 앞에 코딩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서 표준 앞에나 표준은행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앞에 이동을 블록체인으로 묶는 이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코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짜잔, 지금 보시면은 어디까지 있나요? 마찬가지 시드 257번이고 지금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82번이에요. 에피소드 이 코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인컴 스테이트먼트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시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고팡 코리아 밸런스 시트 구성하는 내용을 잘 보실래요? 코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밸런스 시트 add t1s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밸런스 시트 create balance sheet라고 하는 펑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 봐야겠죠. 밸런스 시트의 create balance sheet는 요 녀석입니다. 제일 단순하죠. 그리고 밸런스 시트의 add t1s 있죠? add t1s는 요 펑션입니다. 요 펑션이 핵심이에요. 요 짧은 요 한 줄은 더 되구나. 한 10줄, 7줄, 5줄 정도. 요게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거 코딩하는데 거의 한 20분 걸렸어요. 요만큼 만드는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 줄 한 줄 엄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부터 보자는 거죠. 보는 거. 자, 고팡 코리아 BS입니다. 고팡 코리아 BS 하나 일단 만들죠. 지금 다 보시면 컨텍스트로 움직이고 있어요. 컨텍스트입니다. 밸런스 시트 컨텍스트. 들어가고 그리고 T1을 하나 만들고 new T1 새로운 T1을 만듭니다. 새로운 T1에서 input output name augment 돼 있죠.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 내용입니다.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요 T1입니다. 요 T1을 받는 거죠. 누구로부터 받느냐니까 get 코리아로부터 고팡 코리아에게로. 그죠? 지금 우리 고팡 코리아 밸런스 시트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엥? T1 Struct 그러네요. alias를 안 해줬네. alias 하고 다시 T1. 지금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요 코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다 제어할 겁니다. 요 화면으로. 요 화면을 제어하는데 일단 동작 메커니즘을 보자는 거죠. 그죠? 요것도 엔터 뒤로 넣을까요? 자, 그래서 다음에 밸런스 시트 add T1s 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밸런스 시트에요. 다른 건 볼 거 없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T1S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갭 밸런스라고 있죠. 갭 밸런스. 갭 밸런스가 뭐예요? 얘는 이 T1S에 있는 어마운트들의 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에 디딩 좀 다시 들어보시면은 어디로 가버렸나? 됐죠? 요게 갭 밸런스예요. 요게 T1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있고 얘는 밸런스가 지금 갭 밸런스가 천이 있는 거죠. 만약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 요만큼이 없으면은 요만큼을 지워버리면은 그러면은 밸런스 얘는 500이 되겠죠? 500. 그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되면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면은 얘는 천이 될 것이고 또 하나 더 추가되면은 얘는 1500이 될 것이고 얘가 갭 밸런스입니다. 갭 밸런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돈이 빠져나갔다.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빠져나가면은 얘는 다시 천이 되겠죠. 이렇게. 잔고에 잔고. 그죠? 해서 밸런스 시트에서 add T1을 호출하게 되면은 add T1에서
이게 더 T1입니다. 요렇게 구성했습니다. 요 각각의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뭐 제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밸런스 시트 넣어볼까요? 넣어보시면은 요렇게 됐고 됐고 그리고 이게 밸런서가 어디 있나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인다. 자, 어쨌건 이렇게 구성을 하고 다음에 뭐 밑에 금융 인프라입니다. 갭 코리아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그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 T1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홍길동도 그렇게 하고 임꺽정과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죠? 빙글빙글빙글 잘 돌죠? 자, 다 돌았습니다. 마지막이 누구였나요? 마지막이 토미 도시락이네요. 토미 도시락입니다. 토미 도시락의 밸런스 시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 줄 한 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엔티티, 비즈니스 엔티티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게 토미 도시락의 밸런스 시트라고 돼 있죠. 그죠? 밸런스 시트 돼 있고 그 속에 엔티티, 토미 엔티티죠. 전부 나와 있고 일반 법인입니다. 일반 법인이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토미 엔티티에 속해 있는 유저가 누구냐? 얘는 성춘향이죠. 성춘향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갭 밸런스가 100이 있죠. 그죠? 만약에 이 문장을 한 번 더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더 실행하면 이렇게 뭔가 오류가 떴습니다. 무슨 오류가 떴느냐니까 T1S를 한 번 더 실행했잖아요. 한 번 더 실행을 하면 얘가 추가가 돼야 되죠. 추가가 되는데 추가가 안 되고 똑같이 바뀌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 T1을 제가 한 번 더 명령을 더 수행하면 이게 하나 더 추가되고 그리고 갭 밸런스 금액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합계가 100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여기에 제가 그걸 안 넣는데 뭐 Tommy Entity BS란 말은 Tommy Entity BS 그걸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래야지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은 두 개가 됐죠. 두 개가 되었고 그리고 Gap Balance가 200이 되었습니다. 그죠? T1은 하나, 두 개. 한 번 더 실행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세 개가 됐죠? 세 개가 되었고 그리고 밸런스는 역시 어떻게 되나요? 밸런스는 갭 밸런서 300으로 증가했죠. 그죠? 요게 지금 이 동작하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시고 여기 있는 코드가 정확히 파악이 되시고 난 다음에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